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차이나 3화. 오늘도 최고의 중국 경제통 최순중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립토 차이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중국 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로 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오늘도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숫자로 보는 중국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네, 12.4입니다. 12.4. 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12.4인데. 네, 12.4는 중국 6월 달 수출액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12.4%가 4%. 줄었다. 네, 이거는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해관 총서에서 지난 13일 날 발표한 숫자고요. 12.4%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월별로 준 겁니까? 연간으로 줄은 겁니까? 네. 당월, 6월 월단으로. 달로만 12.4%가 줄어들었다. 지난 5월 달에는 7.5%가 감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약뭐5% 가까이 또 줄어든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네. 근데 중국의 수출액이 감소한다는 거는 각 국가들이 이제 중국 제품을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들리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코로나 기간이 뭐 2년 이상 계속되면서 중국 공장들이 굉장히 셧다운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수출액이 줄고 수출률도 감소하고, 역시나 중국의 내수 시장, 그리고 수출 시장도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다. 12.4%가 줄었다. 자, 두 번째 숫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3인데요. 21.3. 요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뭔가 숫자가 커졌어요. 이거 네. 뭡니까? 이건 6월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실현율이. 21.3% 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난 5월달,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죠? 5월에 20.8%에서 다시 0.5%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냥 10%도 높은 것 같은데,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거기서 저번 달에, 6월 달에 21%까지 넘었다. 그러면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곳곳에서 뭐그 비명이 들리고 그 이런 통계치가 나오는 그런 기사 아래에는 어김없이 MZ 세대들의 엄청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댓글들이고요.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이 청년들한테 뭐 농촌으로 가서 뭐 창업을 하라. 그래서 중국 매체에는 그 최근에 보면 실제로 농촌에 가서 그 부모님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온라인의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청년들의 사례들이 등장하고는 하는데, 네. 그 문제는 댓글들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팔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1년 내내 온 가족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팔아봤자 얼마의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1.3%라 되니까 정부에서는 농촌 가서 일자리를 찾아라. 뭐 즉흥적으로 얘기하면 뭐 농사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댓글 만약에 제가 쓴다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쓸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 숫자를 한번 볼 텐데 다음은 어떤 숫자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제가 거꾸로 오앵커님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무슨 퀴즈요? 네, 우리나라 음식 배달 평소에 많이 시켜 드시죠? 아유, 자주 먹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중국의 배달기사, 음식물을 배달하는 기사님들, 예. 몇 분이나 될까요?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네. 몇천, 500만 명. 500만 명이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뭐, 이제, 굉장한 정도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에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음식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 호출 기사를 해서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랑 좀 다른 것은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도 다 플랫폼 노동자에 포함이 되는데 네. 2억 명이라고 합니다. 2억 명이 플랫폼 노동자다. 네네. 여기에는 뭐 트럭을 모시는 트럭 기사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그 지금 현재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용이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인플루언서나 뭐 프로그래머 이런 그 직업들은 소득도 조금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배달 기사라든가 차량 호출 기사 이런 그 일자리들이 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코 저희가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중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벌써 2억 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 실업률을 줄이자 이런 쪽에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대책이 조금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중국 인구수 대비해서도 플랫폼 노동자가 2억 명이라는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높은 비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보통 이제 분류를,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뭐 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예,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판매 관련된 뭐 이렇게 슈퍼를 하시는 분들, 이런 게 다 이제 서비스업에 가까운데, 이런 분들을 따지면 중국은 거의 30%가 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씀씀이가 내수 경제를 지금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수가 이제 서서히 붕괴되고 있고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 네. 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도 이제 중국의 서민들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제가 읽어볼게요. 18,976, 18976. 이 숫자가 큽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18976. 우리 돈으로 따지면 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 급여군요? 네. 근데 이게 어디에 급여일까요? 베이징 시민들 평균 월 급여액입니다. 월 급여액이? 네. 340만원. 340만원.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많은 것 같은데. 340만원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임금 치고는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중국의 취업 사이트, 리에핀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이 상반기에, 인재 흐름, 뭐 인력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급여 추세,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인력 공급이 가장 많은 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선전 당연히 세 곳이고요. 네. 그 중에서 월급이 어디가 높나 이렇게 보니까 베이징이 18,976 위안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상하이나 뭐 선전도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2030 세대의 그 저축 관련 설문조사였는데 그러면 저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한 내용을 보니 70%가량의 청년들이 월 소득이 나는 1만 위안 미만이다. 176만 원 미만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단 1%만이 월 소득이 5만 위안, 즉 880만 원을 넘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뭐 20, 30대의 평균 월급을 매년 조사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 기업이 하든 나라에서 하든 하는데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300만 원 월급 넘기가 쉽지 않다. 300의 벽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중국 베이징의 월급이 340만 원 정도고 근데 여기서 나온 통계는 한 달 월 소득이 한 뭐 한 170만 원 정도라 그러고 이건 갭이 두 배인데요. 네, 엄청난 차이죠.
그, 이 댓글 달린 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1060개 정도의 댓글이 네. 달려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뭐, 이런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뭐, 베이징에서 일해봐서, 그걸 아냐, 진짜 그게 사실이냐, 또, 나는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는데, 1만 위안밖에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내 9천 위안은 어디 갔냐, 마윈 급여를 같이 포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마윈을 포함시켰지 않냐, 네. 천문학적인 돈을 버니까. 베이징에 살지는 않죠. 네. 네. 중요한 건 어디서 이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냐. 이제 베이징은 누구는 뭐 340만 원 받고 누구는 150 받고 이건데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그래서 중국의 이제 IT 기업이라든가 뭐 금융 기업, 그다음에 뭐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또 잘 나가는 뭐 프로그래머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300만 원대의 소득이 아니라 훨씬 많은 소득을 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징에 가보시면 뭐 상하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교 공간이 많이 있는 살리툰이나 이런 곳에 가면 뭐 페라리, 맥라렌 이런 차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별천지예요? 네. 뭐 그 중국산 그 자동차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뭐 벤츠, 아우디 이런 수입차 외에도 엄청나게 그 많은 고급차들이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청담동 같은 거리가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청년들이 다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 차들의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투자 활동도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2세 3세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주식 투자 이런 부분도 상당한 소득에 일조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숫자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중국 국제금융이라는 합자 투자 은행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중국인의 월 평균 수입을 11등급으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자, 11등급, 최상위 등급인 11등급은 월 수입이 2만 위안, 즉 우리 돈으로 352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인데 이게 최상급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등급인 10등급, 1만에서 2만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784만 명, 그리고 그 아래인 9등급은 6,3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9등급에 바로 아까 170만 원, 그 등급이 걸려 있는데, 그 바로 아래인 다음 8등급을 보면요. 우리 돈으로 53만 원에서 88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고 수입이 88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아래인 사람이 무려 13억 2,800만 명입니다. 전체 그 이 근로소득자의 94.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헝다 그룹의 위기, 헝다의 현재, 뭐 부동산 최대 그룹이었던 헝다, 에버그란데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다예요. 완다라는 초대형 그룹이 있는데 여기도 좀 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 그게 좀 듣고 싶네요. 네네. 그 완다가 채무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 모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다 그룹이 망할 뻔하다가 살아났다.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완다 그룹은 그 우리 이제 그 북한 그 위쪽에 있는 따리엔 대련이죠. 예. 대련에 이제 그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완다는 이제 중국판 CJ 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국 전역에 엄청나게 큰 대형 쇼핑몰들을 완다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스포츠 관련 대기업입니다. 중국 최대의 영화 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CJ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영화 체인을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완다도 그래서 영화 체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보시면 영화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 CJ 영화관 그 내부의 디자인을 색깔까지도 똑같이 뺏겨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월드컵 스폰서입니다. 예,
그 사진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월드컵 결승전 장면인데요. 디마리아 네. 앞쪽으로 완다의 이런 로고가 선명히 어디서 많이 본 광고판이다 싶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월드컵 스폰까지 하는 이제 중국 북부에 있는 굉장히 큰 그룹인데 여기가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네. 그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완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따리엄 완다 상업관리 그룹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3일 만기인 채권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되죠. 많지 않네요. 예, 아주 큰 금액이 아닌데 네.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완다가 사실 이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해 7월에도 똑같이 부도설이 한번 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버텼던 완다가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다시 위기에 빠졌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완다그룹이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달러로 역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국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다가 무너질 경우에는 해외에서 중국 부동산 기업 가운데 역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 완다는 23일 만기가 도래한 4억 달러의 채권을 현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구원투수로 상하이에 있는 루이라는 업체가 구원투수로 나섰고요. 완다그룹은 손자회사인 베이징 완다투자라는 이 회사의 지분 49%를 상하이 루이라는 이 회사에다가 양도를 하고 현금을 받아서 급한 불을 껐다는 소식입니다. 뭐 미디어 제작 업체한테 돈을 빌려서 지금 부동산 대형 업체가 5천억이 네. 없어서 그걸 빚을 갚았는데 사실 완다그룹이 뭐 월드컵 스폰서도 하고 우리한테 약간 광고판 같은 게 익숙하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완다그룹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뭐 영화 체인이 있거나 네. 뭐 문화 스포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지금 월드컵 때 보시면 중국 스폰서들이 완다 말고도 좀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뭐 그 땡땡 농산, 뭐 무슨 뭐 광천수 한자 많이 나오고요. 예, 예, 토트넘 예. 경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이 식품 회사들은 유럽 쪽에 수출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 회사니까. 완다 자체는 해외 사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밖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내수시장 밖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커넥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부동산 기업이 1위였던 헝다 그리고 2위인 완다그룹이 뭐 채무 위기를 겪었다 그러면 뭐 3위, 4위, 5위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훨씬 규모가 작을 텐데 금방 쓰러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는 제가 뭐 완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두 개의 다른 부동산 회사, 뭐 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이 똑같이 지금 채무로 인한 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언론에도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음 저희가 크립토 차이나 4회 때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 중국에서는 엄청난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크립토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고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하겠다.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항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선제적으로 시범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크립토를 빨리 적용한 사례가 됐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보도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뭐 블록미디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CBDC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지폐를 고스란히 예, 디지털화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준비금을 바탕으로 해서 1대1로 똑같이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영어로 CBDC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인데 그 코인이 한국은행의 이 지급 준비, 현금 준비 유래에서 나오는 코인이란 얘기잖아요. 준비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네네. 그거를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네네.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거는 한 지가 좀 됐는데 실제로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시작한 거는 2014년입니다.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뭐 한 10년 됐네요. 예예. 예. 그런 뭐 준비를 해왔고요. 뭐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지불수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인민은행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금을 가지고 준비금으로 뒷받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에 거래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은 지역에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중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중국은 현재 17개 성시 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은행 계좌를 연결을 하면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뭐 버스, 뭐 쇼핑몰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에 지역마다 현금 성격의 홍바오라는 거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뭐 적게는 뭐 우리 돈으로 뭐 만 원부터 많을 때는 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장려하는 이런 수단으로 제공을 했는데 홍바오로 지금까지 그 무상으로 뿌린 지원금만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디지털 위안화가 우리나라의 지역 화폐 같은 느낌이 들고 이 홍바오라는 것도 충전하면 조금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한 것 같이 느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쓰나요? 뭐 목적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중국은 QR로 찍기도 하고 네, 편의성이 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은행에서 직접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은행 계좌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지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지갑이 지금 현재 1억 2천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한 8% 정도가 이렇게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다. 적진 않네요. 예, 8%. 근데 이제 17개 시범 지역이라고 그래도 그 성 정부 한 곳마다 인구가 뭐 3천만 명, 4천만 명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1억 2천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많은 숫자 되죠. 예, 8%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 예를 보면 중국 지양수성 같은 도시 곳에 이제 작은 시죠. 장수라는 그 도시는 공무원들의 그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그리고 산둥성의 그 성도족 진안이라는 이 그 시는 버스를 다 디지털 위안화로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중국 남쪽에 하이난성 있죠? 제일 그 유명한 그 관광도시 리조트 있는 곳 네, 싸냐라는 곳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ATM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가게 문 앞에는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CNY 그래서 E는 뭐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 예, 일렉트로닉 뭐. 그런 말이고 디지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차이나 위안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이라는 이런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저장성 상하이 바로 위에 있는 저장성 인보의 경우는 인구가 961만 명이나 되지만 여기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서 교통 뭐 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루 8,000명밖에 안 된대요. 네. 누적 거래액 자체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발표한 19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누적 거래액은 무려 1조 8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318조 원이나 돼요. 누적이죠? 예. 이게 이제 작년 1월부터 계산해서 올 6월이니까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예, 누적을 한 건데, 그러면 지갑당 평균 거래 금액이 26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역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용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알리페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리페이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기업 공개 IPO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공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지난 그때 당시로 1년 동안 그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처리한 그 지불 처리한 또는 액수가 거래액이 118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은 2경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의 18개월 누적 거래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8천억 위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개월 동안 알리페이가 118조 원을 처리를 했으니까 알리페이의 87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계산이 빠르시네요. 뭐 한 80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쓸 필요가 있나? 네. 제가 만약에 중국인이면 어차피 알리페이를 쓰건 다른 페이를 쓰건 어차피 위안화로 결제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차피 중국 돈으로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를 굳이 설치해서 뭐 CBDC 같은 걸 받아서 환전을 하거나 이걸 써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딱 왜 잘 안 쓸까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첫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네네. 그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인들은 중앙화된 알리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 활동을 중앙 정부가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앵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유니온페이보다 이게 편리한 게 뭐냐. 사용해보니까 중국인은 다 QR코드 찍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럼요. 현금도 안 쓰고. 네네. 그 상점의 단말기,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페이에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길거리 거지들도 QR코드를 받는다고. 네네. 그렇죠. 다 QR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익숙한데 이런 소비 행동 패턴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지 않다는 말은 내 소비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고 싶다. 바꾸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직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테스트는 계속하고 이거를 글로벌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인민은행이 중국 지방정부에다가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너희가 노력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박을 가하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심카드 있죠? 네. 유심. 유심. 네. 심카드 자체에다가 디지털 위안 지갑을 탑재하는 기능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현금 그 결제 계좌를 연결을 했는데 그러지 마라. 그냥 심카드 자체에다가 지갑을 심어둘 테니 더 위험해 보이는데 심카드는 근데 뽑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스마트폰만 잘 뽑아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능도 선보여서 좀 더 이렇게 사용이 편리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 간의 결제 여기에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 개인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국경 간 결제를 통해서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가 전 세계적인 결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더욱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달러와 위안화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겠다면서 한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가 지금 디지털 위안화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역외 사용도 계속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마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얘기를 좀 가볼게요. 홍콩에서 지금 뭐 크립토 시장이 다시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과연 잘 됐는지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장외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네. 요거는 좀 다른 얘기네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홍콩 정부가 사실 그 올 초부터 이제 암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요건을 마련해서 6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장외 거래, OTC 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직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틈을 노려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홍콩에 가면서 대거 홍콩의 OTC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조금 사실 뭐 방식이나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중국 내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중국 본도에서는 암화폐 거래가 안 되죠. 네, 금지되어 있죠. 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 대륙에 사는 본토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USDC나 뭐 USDT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송금을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USDT나 USDC를 가지고 활용하려는 이 수요가 일단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도 활발하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홍콩에 넘어가서 홍콩에 이제 주파수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장외시장에서는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빨리 가갖고 뭐라도 해보겠다. 네네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홍콩에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OTC를 사는, OTC에서 그 암화폐를 사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죠. 회색지대. 예.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엔데믹이 되면서 홍콩의 국경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현전 예, 통해서 주회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어요. 예, 9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로. 네, 가깝네요. 네. 다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홍콩 OTC 시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홍콩을 매달 방문한다는 이 선전의 장모 씨. 예. 한국인 아니죠? 네, 중국인 장모 씨입니다. 이분의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홍콩 여행을 가면서 대략 1~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이제 한 358만 원 정도를 현금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위안화 현금을. 그래서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홍콩의 OTC 업체를 거쳐서 네. 이제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을 매달 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네, 홍콩의 이제 OTC 업체 크립토 HK 크립토 홍콩 이 운영자인 모톤 람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2월 국경을 재개방하고 난 뒤에 중국 본토 고객이 지금은 자기 그 OTC 매장을 찾는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국경 재개방을 하기 전에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또 이제 국외 지점을 두고 있는 원사또시라는 이 OTC 업체에 따르면요. 이름이 그럴싸하네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회사 전체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0에서 25% 증가했는데 전체 거래량의 35% 또는 40%까지 연말 되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 중국인들 때문에 그럴 거다.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홍콩 업체들, 홍콩 크립토 시장 입장에서는 OTC가 늘어나는 게 어찌 보면 환영도 해야 되는데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거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쪽에서는 쪼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OTC 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홍콩 금융당국 SFC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중국 관련된 소식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인민은행장의 등판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외교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름이 좀 친숙한 사람이네요. 누구로 바뀐 겁니까? 네. 다시 왕이. 왕이. 또 왕이. 네. 왕이 귀환. 왕의 귀환. 귀환이야. 네.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일단은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 저희가 이제 뭐 크립토 그리고 블록체인 4차 산업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외교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이었는데 또 바뀌었다고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외교부장 진깡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지난 6월 25일 날 베이징에 이제 방문한 스리랑카, 베트남의 외교장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외교차관, 이런 분들하고 연쇄회담을 한 다음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32일 만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인사 발령을 낸 것이죠. 토니 블링컨도 이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6월 25일 앞서서 그 국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네, 미국 장관. 그때 만났습니다. 네. 만났고, 그때 당시 만남을 길게 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이한테, 이렇게 좀 인수인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당시에 좀 보였었죠. 이 친깡이라는 분이 장관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추측이 나왔죠. 낙마를 왜 했냐. 그런데 유력한 설은 불륜설입니다. 불륜설이요? 네. 이분은 이제 그 주미 대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카운터파트인 뭐 미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곳에 주미 대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키웠던 인물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주미 대사를 할 때나, 그리고 돌아와서 외교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사실 그 중국의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는 자기는 뭐 다른 분들은 중국 국내에서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위에다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나라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사까지 지내다가 갑자기 이래야 외교부장으로, 보통 오자마자 뭐 부부장 정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장이 될 수도 있는데 발탁이 된 케이스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륜설인데, 그 홍콩 매체 이제 그 봉황위성 TV 있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유명한 여성 앵커 푸시아오티엔이라는 그 여자 앵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를 얻었다. 아, 혼외자까지 얻었어요? 네, 이런 그 추정이죠. 예, 추측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시아오티엔의 그 개인 SNS 트위터 계정에 보면 지난 4월달에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빠는 오늘도 바빠서 네 생일에 올 수 없네. 네, 이때가 이제 그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푸샤오티엔이 비슷한 시기인 4월 11일 날 그 트위터에 이런 그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 세 장의 사진을 딱 하나의 트윗에 같이 올렸는데, 그 세 장의 사진이 뭐냐면 비행기 기내에서 찍은 아기와의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싱턴의 그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해서 친관과 자신이 그 둘이 서서 있는 인터뷰 장면, 그리고 아기와 함께 집에 있는 사진을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약간 가족 사진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푸샤오티엔이 그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업무차 LA에서 워싱턴 DC를 방문해가지고 친강을 인터뷰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하필 이제 사진이 석상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뭐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관련이 없다면 굳이 모아서 올릴 일은 없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네. 네.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걸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SNS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퍼거슨 감독의 명언이 생각이 나면서, 일단은 뭐 친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체가 된 거잖아요. 네네. 왕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인물로 다시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친강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미 대사를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영어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이렇게 1대1로를
적극적으로 전략을 펼치면서 중국이 전랑 외교라는 걸 펼치죠. 전랑이라는 건 싸우는 늑대를 뜻합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인데, 예를 들면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전투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물어 뜯어서라도 중국이 원하는 거를 쟁취하라. 그게 외교 전략인데. 파이터였군요. 네, 그게 전랑 외교인데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미대사를 역임하면서 역임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거를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칭깡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외교부장으로 발탁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낙마하면서 더 이상 중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 프로필도 안 나와요? 아, 프로필은 나오는데, 예, 낙마 소식은 없고. 뭐 소식 같은 게 안 예, 나옵니다. 신규 예,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뭐 국가 정부의 수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지지를 받는 사람이 특히 불륜 같은 것들 이런 스캔들로 인해서 낙마를 하고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래서 좀 정부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시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이 친구를 진강을 끌어올려서 예, 외교부장까지 시킨 거거든요. 사실 왕위가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네. 왕위 부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외교부장을 역임을 했고요. 유명한 분이죠.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중일 3국 외교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시아 사람들이 뭐 얼굴을 성형한다고 해서 결코 서양인처럼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중일 우리 3국은 다 아시아인이니까 우리끼리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만큼 외교에 능수능란하고 화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 사실 칭깡이 낙마한 거 자체가 시진핑한테는 굉장한 그런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왕이한테 그 일을 맡김으로써 또 그 사이에 후임자를 또 고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갑작스러운 낙마로 인해서 이제 일을 잘하는 왕위를 찾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외교 전략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전랑 외교 그리고 1대1로 정책 뭐 이런 걸로 상징이 되는데 왕위로 대변되는 전술로 좀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 방향을 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왕위가 사실은 뭐 중국 외교 전략의 수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전략 외교라는 것 자체도 그 사실 칭깡이 잘 수행을 한 것이지 그 전략은 중국 수뇌부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각 대사관을 통해서 그런 전략들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외신에 나왔죠. 그 뉴질랜드인가 호주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홍콩이랑 대만의 이제 그 대만 계열 학생들이 왜 중국은 위구르 신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느냐 우리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국에서 유학 온 중국 본토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깨판을 쳐가지고 현장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장이 다 이제 취소가 되는. 이런 사태가 어제 발생을 했었죠. 네. 예, 이런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네. 시어퍼넝이라고 작은 공산주의자들. 뭐 이렇게 이제 그 MZ세대들 중에 극우주의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센터가 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음식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도 또는 호주에도 뉴질랜드에도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각국에 있다. 네네. 그 전략 외교라는 거에 이게 하나의 뿌리를 두고 여기서 뻗어나간 가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왕위가 다시 외교 수장으로 복귀한 것이 어쩌면 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전략을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그 경제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격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의 수장까지 이렇게 뭐랄까 빡센 사람이 왔으니까 조금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크립토차이나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립토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국의 내수 그리고 경제 상황, 수출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이제 정치 상황까지 조금씩 짚어드리고 있는데 크립토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한국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잘 푸는 것이 사실 글로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국은 바로 세계 2강인 미국과 네, 미국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국을 또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한 걸음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크립토 차이나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차이나 3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화에서 우리 최승준 대표와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